오늘은 한글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 특징 중 마지막 특징인 한글의 자질 문자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표음 문자에는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가 있으며 한글은 이두 가지 문자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글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문자적 특징인 자질 문자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문자들 중 자질 문자로 분류할 수 있는 문자는 많지 않은데요. 특히 한글은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자질 문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자질 문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문자의 외형에 다른 음소와 구분할 수 있는 변별적 자질이 반영된 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자질 문자란 문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뜻으로 한글의 자음의 경우에는 그 자음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발음 기관의 모양이 반영되어 있으며 모음의 경우에는 음향 모양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질 문자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글의 기본 자음은 14개입니다. 그리고 기본 자음들을 조합해서 만든 5개의 경음을 추가해서 총 19개의 자음이 됩니다. 한글의 기본 모음은 10개이며 자음과 마찬가지로 기본 모음들을 조합한 11개의 이중 모음들을 추가해서 총 21개의 모음이 됩니다.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 총 40개의 자음과 모음은 한글을 배우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보기에 상당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19개 자음은 5개의 기본 자음에서 시작되었으며, 21개의 모음은 단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한글의 자질 문자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의 모음에 세상의 이치라고 할수 있는 음양 오행의 원리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글의 모든 모음은 하나의 점과 두 개의 직선, 모두 세 개의 요소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점은 하늘을 의미하고 가로직선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로직선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듯이 한글의 모든 모음도 이 천지인 삼재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글을 쓸때이 사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천지인 이세 개만으로 한글의 모든 모음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자판을 천지인 자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천지인 이세 가지 요소로 한글의 모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글에서 말하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있고 사람의 오른쪽, 즉 동쪽으로 해가 뜹니다. 인과 천이 만나서 아라는 모음을 만듭니다. 모음 아는 그 모양 그대로 사람의 오른쪽, 즉 동쪽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으며 모음의 느낌 역시 아침의 밝음, 아침해의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아침의 다음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낮입니다. 땅 위로 해가 떠오릅니다. 지와 천이 만나 오라는 모음을 만듭니다. 모음 오 역시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으며, 느낌 역시 낮 시간 땅 위에 떠 있는 해의 밝음, 낮 해의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흘러 해는 서쪽으로 기웁니다. 인과 천이 만나 어라는 모음을 만듭니다. 모음 어 역시 서쪽으로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으며 저녁 시간의 어두움과 차가움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위에 떠 있던 해는 서쪽으로 기운 뒤 우리가 있는 곳의 반대편으로 가버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밤이 되면 해가 졌다, 즉 해가 땅 아래로 내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땅 아래로 해가 내려갔다는 의미로 지 아래에 천이 와서 우라는 모음을 만듭니다. 모음 우 역시 밤 시간의 어두움과
춤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한글의 모음은 천, 지, 인 기본 세 글자로 시작해서 아, 오, 어, 우네 글자를 만들고 다시 이네 글자 앞에 이가 와서 형성이 되는 모음인 야, 유, 여, 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 모음의 제자 원리는 기본 모음에 획을 추가해서 비슷한 모음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에 해당하는 아레아라는 이 글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글의 기본 모음은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 이열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음들을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구분해 보면 따뜻한 느낌의 양성 모음과 차가운 느낌의 음성 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성 모음은 발음할 때 입을 크게 벌리며 음성 모음은 상대적으로 작게 벌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성, 음성 모음의 특징은 한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한글은 언어인 한국어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음에도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아주 잘 반영한 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모음의 제자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보니 한글의 기본 모음들이 서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방향만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시나요? 막연하게 많아 보이던 한글의 모음들은 사실 원리만 이해한다면 생각한 것보다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한글의 자음이 가지고 있는 자질문자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